평소보다 정나라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 남자들이 숨기고 싶은 속마음. 가끔씩은 뭐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도 네, 있고 야구 동영상을 보고 싶은 날 그런 숨기고 싶은 게 그거네요 대부분. 여자친구한테 야동 보는 거 숨겨요? 아, 당연하죠. 굳이 말하진 않죠. 왜 말해요, 여자친구한테. 네. 아니 그러면은 자기야 나 지금 야동 볼게 잠깐만 기다려. 10분이면 끝나. 친구들끼리도 말 잘 안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남자들이 하기 힘든 말인지 아닌지 구분해 주세요. 첫 번째, 얼른 자, 먼저 자. 나는 남자친구가 얼른 자, 먼저 자 이거 한 번만 하면 괜찮은데 안 자? 오늘 안 자? 이렇게 하면 이 새끼가 무슨 꿈꿈인가? 그럴 때는 근데 그렇게 안 물어보고 아 나 피곤하다 내가 먼저 잘게 라고 보통 하지 않나요? 이렇게 오늘 일찍 자? 이러면 여자친구가? 어? 아, 너무 피곤하다고 꼭 자야지 피곤한 것밖에 더 있어? 자 일찍 잘 수 있는 게? 엄마가 자라 그랬다고 할 수도 없고 근데 또 계속 안 끊겨 그러면 일부러 딱 씻고 다음날 잔 척 잔 척 잠든 척 아, 잠들었다 두 번째, 더치페이 하자. 아, 중요한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이죠. 반반씩 내자고 하는 게 여자 입장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 먹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남자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냐면 아 남자가 사줘야지 그러니까 남자니까 사줘야지 라는 생각이 조금씩 있어서 더치페이 하자 그러면 여자가 나를 쪼잔하게 볼까봐 맞아 맞아 말을 하기가 좀 어렵죠. 세 번째, 데이트하고 싶은데 데이트 비용이 없을 때. 제 친구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돈이 없는데 여자친구를 너무 보고 싶어 그러면은 여자친구를 핑계대고 막 아프다는 핑계대고 여자친구를 안 만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만나자고 하면 어쨌든 돈이 나가잖아.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마땅한 이유를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자존심 상하니까?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그냥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지 여자친구 앞에서 멋있어 보이고 싶은데. 저는 반대인 적이 있어요. 너무 나가 귀찮아가지고 돈이 없다고 뻥을 친 거야. 와 세상을 초월하는 이 새끼네. 진짜 어마어마하다. 그때 너무 미안한 게 여자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남자친구 나한테 자존심도 안 부리는구나. 돈에 대한 자존심도 없고 와. 그럼 감동받아. 날 너무 사랑하는구나 그만큼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말을 하더라고요. 여자들이 이런 거 알아요 대충. 그럼 너무 짜증나. 내가 내면 되지 약간 이런 여자들이 요즘 근데 그게 거. 여자들이랑 남자들이랑 입장이 차이가 좀 그래서 난 제 오빠 전 여자친구가 그렇게 막 와, 감동받은 게 진짜 이해가 이 가는데 그 동시에 내가 그 동시에 이 새끼는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컴퓨터 게임 그게 본심이 아니었다는 게 쓰레기 거지. 오케이 말해 알았지 말해 속았다. 나 오늘 밤새 술 마셔야 될 것 같아. 홀리 쉣 말 못해. 그냥 술 먹다가 취하고 가버렸다라고 나 다음날 말하는 한이 있어도 미리 나 미친놈이지 너 미친새끼야. 물건을 훔치는 건 되는데 물건 훔치겠다고 범행 예고하면은 그래 그거는 참 훔쳤다가 나중에 죄송해요 사장님 목유병 있었어요 라고 말을 말은 있었지 잠시만요 저 물건 훔치러 왔습니다 물건 훔친다는 거는 그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잡아가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여자친구가 너 그렇게 늦게까지 나한테 술 먹는다고 말 안 했잖아 나도 이럴 줄 몰랐어. 그렇지. 뭐 어떻게 변명해야 돼? 어떻게 그러면? 뭐 그때 내가 아 나 말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말 안 했어. 이럴 순 없고. 오늘 나 먹고 죽어야겠다는 마인드로 가도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 먹고 오늘 술에 죽고 내일 여자친구에 죽고 그냥 미리 밑밥은 깔아놔야지. 여자친구로 하여금 얘가 오늘 많이 마실 만한 자리겠구나라는 밑밥. 아 뭐 예를 들어서 아 오늘 진짜 오랜만에 만나네. 아니 아 교수님들 선배님들하고 만나는데 아 미치겠네. 또 억지로 먹으라면 어떡하냐. 하여튼 이따가 상 보고 전화할게. 이렇게 한 다음에 아 중간쯤 나와서 아 진짜 너무 취해 미치겠다 아쉽는데 아 미안해 나 어떻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게 들어가야지 투타치가 이렇게 들어가야지 끊고 들어가서 어떡해 씨바 마시는 거야 그냥 자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약간 남자분들이 여자친구의 눈치가 보여서 하지 못하는 말들을 좀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남자친구분의 야 이래서 얘가 이래서 말 못하는구나 라는 것도 이해 좀 해주시고 이건 팩트입니다. 진짜 말하기 어려운 거 하나 있어. 하나 있어.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 뭔 소리야. 이거 어차피 방송에 못 쓰겠지? 절대 못 써. 가자 가자.